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가방 브랜드 MJD에서 새로운 신상 가방이 나왔다고 저한테 유로크롬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가방 가격이 다 6만원 이하의 가격들이고 또 새학기를 맞아서 새학기 가방으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MJD 가방 하울 리뷰. 첫 번째 가방은요, 짜잔, 바로 이 싱카이트 버킷백인데요. 가격은 39,5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 가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짜잔, 이거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가방이에요. 제가 전에 옷장 소개 영상에서도 이 가방이 수납력이 되게 좋아갖고 카메라도 잘 들어가서 촬영하러 다닐 때 제일 많이 쓰는 가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셨는지 또 이렇게 다른 색상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와우, 이 가방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색상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가방은 제가 브이로그 같은 거 그런 거 찍었을 때도 메고 다니는 거를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수납력이 진짜 좋거든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밑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부분이 엄청 넓죠. 그래서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따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갖고 여기다가는 어머, 안에 끈이 하나가 들어있네. 에어팟이나 립스틱 같은 그런 작은 물건들이 이런 큰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섞여갖고 찾기도 되게 힘든데, 이렇게 또 센스있게 여기 중간에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 지퍼가 되어 있어갖고 닫고 열고 할 수가 있어서 작은 물건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아주 귀중하게 보관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파티션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을 갈 때 카메라, 마이크, 건전지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놓고, 지갑이랑 파우치 같은 거는 여기다가 놓고, 또 작은 물건들 뭐 SD카드나 그런 거는 또 여기다가 놓고, 이래서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엄청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도 되게 예민한 그런 가죽이 아니라서 스크래치나 오염 같은 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또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는데요, 자석이 이렇게 양옆으로 돼 있어서 한쪽만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랩은 얇은 끈, 두꺼운 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꺼운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안 되고 이 얇은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가방에 짐을 많이 넣으면 어깨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트랩이 두꺼우면 어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스트랩끈이 배려심 넘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끈에 따라서도 가방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두꺼운 끈은 약간 모던하고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더 더해주는 것 같고, 이런 얇은 스트랩은 조금 더 페미닌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옆으로만 걸치고 다니면 손이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공책이 더 많아서 이렇게 뭔가 들어야 된다, 커피를 들어야 된다, 핸드폰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옆으로 그냥 메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긴 끈까지 같이 넣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가방 리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언니 A4용지 들어가요? 요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A4용지가 살짝 A4용지가 위로 올라오는 요 정도 크기의 가방이고요. 그 물건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뭐 잡지랑 수첩이랑 공책이랑 물이랑 화장품이랑 큰 빗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중간에는 에어팟이랑 이런 립스틱 같은 것도 이 안에다가 잔뜩 넣어놨어요. 이 가방은 수납력이 요 정도 되는 가방입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짜잔, 바로 이 반달백인데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레이 색상이 흰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검정색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 색상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만족. 다른 색깔도 되게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방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세인트 루이즈 그리고 MJD라고 로고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마감 처리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지 않나요? 잘 떨어져 있어요.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옆면, 뒷면, 옆면, 밑면, 그리고 이 가죽은 뭔가 되게 스크래치가 막 나는 재질은 아닌데 뭔가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요 가방도 스트랩이 두 개가 있네요. 포장이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갖고, 이 굵은 스트랩 보니까 요거는 길이 조절도 가능하네요.
얇은 스트랩도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붉은 스트랩을 한번 끼워봤는데요. 이거는 되게 심플 모던하고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스트랩이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줄이 이렇게 꼬여도 다시 이거를 풀고 장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해갖고 풀어주면 되니까 이런 것도 되게 편리하네요. 얇은 스트랩은 청순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코디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랩을 또 두 개를 바꿔서 한 가방으로 다른 느낌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거나 크거나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키가 되게 작아서 스트랩이 너무 길면 되게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에를 열어보면 안쪽에는 이렇게 안주머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물건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미스트, 지갑, 핸드폰, 선크림, 틴트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에어팟이랑 미스트도 하나 더 넣었구나. 간단한 물건들을 수납하기에 좋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요. 바로 이 세인트 쇼퍼라는 가방인데요. 이거를 뜯어주고 완전 새거티가 풀풀 나네요. 손잡이에도 다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돼서 왔어요. 새학기 가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직하고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운데 이렇게 세인트 루이즈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별다른 스트랩은 없고 이 한 스트랩이 짧지도 길지도 않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니멀 룩 있잖아요. 그런 데다 같이 착용을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가방이 되게 가볍네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방 입구에 보면 여기가 안에 자석이 들어있나봐요. 그냥 알아서 그냥 딱 이렇게 닫혀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내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큰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넣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작은 수납 공간에다가 넣고 다니면 편리하겠죠? A4용지가 들어가고도 훨씬 남는 그런 가방이에요. 오, 잡지 넣어도 안에 쏙 들어가고 자석까지 닫히는 그 정도 크기의 가방입니다. 이거는 진짜 편하게 매기에 너무 좋겠다. 디자인이랑 컬러 이런 게 굉장히 베이직해갖고 뽕 빼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가방인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다른 색깔도 내실 생각 없으신가? 직장 다니는 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가방 되게 많이 메고 다니거든요. 학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직장인 분들한테도 편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짜잔! 바로 이 핸드로인 투톤 토트백인데요. 저 이거 실물 보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흔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런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편하게 잡을 수 있게 이런 배려심. 여기 뚜껑이랑 여기 밑부분이랑 색깔이 살짝 달라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밑 이렇게 생겼는데요. 뒤에도 보시면 주머니가 있어요. 가방 뒤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면 전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핸드폰 같은 거 막 빨리빨리 써야 되고 넣어야 되고 하는데 급할 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니면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런 뒷주머니 같은 거. 안에도 열어보면 스트랩이 이것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얇은 끈하고 두꺼운 끈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지 이 가방? 45,900원. 가성비 갑이다. 45,900원인데 이렇게 스트랩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마감 처리 같은 것도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쵸? 가방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느질도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 흰색도 있더라고요. 근데 흰색 왜 이렇게 예뻐요? 이것도 물론 이쁘지만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가방 흰색을 보니까 어머 이건 사야 돼. 가격도 5만원도 안 하는 가격. 사장님 흰색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흰색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 흰색 갖고 있으면 진짜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굵은 스트랩은 길이 조절은 안 되고 얇은 스트랩은 이것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뚜껑 딱 열고 약간 이렇게 저는 메고 다녀도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얇은 스트랩끈은 이렇게 해서 좀 더 페미닌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로 이렇게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굵은 스트랩끈을 끼면 좀 더 캐주얼하고 모던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손잡이 부분이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가방 내부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진짜 더 이쁜 것 같아요. 흰색 컬러 하나 사야겠어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 가방은요. 짜잔! 바로 이 루이스 가방인데요. 이거는 인기가 많아서 1차, 2차, 3차, 4차 다 하루 만에 완판이 됐던 가방이라고 해요. 되게 꼼꼼하다. 비닐로 이렇게 감싸줘서 오고 앞면, 옆면, 뒷면, 옆면,
민면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요. 이거는 가죽이 약간 사피아노 같은 그런 원단이에요. 이런 재질의 가방이 스크래치나 오염이나 그런 데 되게 강하거든요. 손으로 막 긁어도 이렇게 핵 멀쩡 막 들고 다녀도 되는 굉장히 튼튼한 가방인 것 같고, 가방이 딱 이렇게 각이져 있어갖고 이런 부분도 되게 이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찡이 달려있어서 가방을 이렇게 아래에 내려놨을 때 한 번 더 보호해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 지갑같이 하나가 더 나눠져서 들어가 있어요. 작은 물건들은 이렇게 중간에 지갑 같은 요 수납 공간 에다가 수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방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갖고 정말 수납을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열어서 요만큼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 할 때는 여기를 닫아서. 근데 이것도 수납력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A4용지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뭔가 잔뜩 넣어봤는데요,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스트랩으로 옆으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크로스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요렇게도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다른 가방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무게감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재질이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재질이고 수납력도 좋고 중간에 이 부분이 고급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방, 아쿠디언 가방인데요. 뼈를 떼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민면 이렇게 생겼는데 미니미한 사이즈고, 그 세인트루이스 MJ드라고 로고 각인이 박혀있고요. 이렇게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여는 가방이네요. 이 가방은 모양이 아코디언 모양처럼 돼있죠. 이런 모양을 아코디언 백이라고 하는데 그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안주머니 하나, 뒤에도 뒷주머니가 있는데 뒷주머니는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랩은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크기의 스트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가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시크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착용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수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런 가방 같은 거 하나 딱 매주면 포인트가 되고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방 하나에 트윌리 스카프도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셔요. 그리고 폼폼이 키링도 잔뜩 보내주셨는데요. 가방 두 개를 사면 이렇게 폼폼이 키링을 하나씩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스카프도 완전 센스 있게 다른 디자인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에다가 매치를 해줘도 너무너무 괜찮지만, 가방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또르르 굴려서 짜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다른 느낌의 가방이 되죠. 이런 것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세요. 폼폼이 같은 것도 가방 옆에다 딱 이렇게 해주면 가방이 조금 더 포인트 있는 가방이 됐죠. 가방 가격도 저렴한데 스카프도 주시고 폼폼이도 주시고. 여기 사장님 제가 매번 볼 때마다 남는 게 많이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MJ드 가방 리뷰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셨나요? 3만원에서 6만원 이하인 가격의 가방들이라서 가성비가 너무 괜찮아서 새학기에 어떤 가방을 사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폼폼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